안녕하십니까, 짜르지오입니다. 오늘은 가일 스타일을 디자인하겠습니다. 가일 스타일은 가르마 스타일에서 한쪽은 이마를 드러내고 반대편은 이마를 가리는 스타일입니다. 남성적이면서도 트렌디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에 따라 다르지만 오늘은 투블럭 형태로 디자인하겠습니다. 먼저 옆머리를 고객님의 기호에 맞게 커트합니다. 항상 배터리가 없네요. 옆머리에 맞게 뒷머리도 커트합니다. 뒷머리 같은 경우는 옆머리보다 조금 더 짧게 진행합니다. 뒷머리에 숱이 더 많기 때문에 어두워 보여서 더욱 짧게 진행하는 게 밸런스가 맞아 보입니다. 옆머리와 뒷머리가 자연스럽도록 연결합니다. 뒷머리를 알맞게 커트합니다. 볼륨이 잘 살 수 있도록 커트합니다. 뒷머리를 커트합니다. 너무 짧지 않을 정도만 커트하겠습니다. 일부러 멋있게 자르는 거예요. 좀 멋있었지? 아, 커트는 원래 반지가 생명입니다. 윗머리에 맞게 옆머리를 커트합니다. 뚜껑처럼 덮이지만 않도록 가볍게 커트합니다. 앞머리 길이를 설정해줍니다. 길게도 연출할 수 있지만 고객님의 기호에 맞게 설정합니다. 전체적으로 가벼운 느낌을 위해 질감 처리를 합니다. 숱을 줄이면 제품을 발랐을 때에도 손질이 편합니다.
뒤통수에는 머리숱이 더 많기 때문에 양을 줄여서 어두운 부분을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라인을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남자는 라인이 깔끔해야 합니다. 날카로운 선에 마치 베일 것만 같네요. 뭔 개소리지? 드라이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나누고 뽕만 살리면 됩니다. 한쪽 부분은 뒤로 넘겨서 눌러주면 됩니다. 핵심은 쉼표처럼 앞머리가 앞으로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왁스는 적은 양만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대충 바르고 앞머리 꼬리만 뺍니다. 아주 재수 없 아니 잘생겼네요. 이렇게 깔끔한 느낌의 연출이 가능한 가일펌을 연출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이쁜 스타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